네, 반갑습니다. 자, 뭐 요즘처럼 집값이 좀 걱정이 되고 집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뭔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는 부분에서 지금 필요한 정보가 뭐고 어떤 마인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는 정보가 필요한 만큼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걱정이 좀 해소가 돼서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합니다. 집값이 천 정부 뒤로 치솟는 데다 전셋값마저 뛰게 되면서 빌라, 더불어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되나?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을 정말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끊임없이 아마 계속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끊임없이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 정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심정이 좀 드십니까? 좀 없잖아, 좀 실망이, 좀 불안감이 좀 많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표정이 좀안 좋거든요. 근데 이 표정이 우리가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올바르게 저는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냐, 마냐를 고민하실 게 아니야, 올바른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집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표정이 요즘 많이 안 좋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전 청약에 있어서의 좀 과다한 경쟁 그리고 미래적인 부분에서의 좀 불확실성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급에 있어서 70% 80%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 가격도 아니고 올해 초의 가격도 아니고 지난달 거래가로 가격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게 막연하게 내가 기다리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말 큰일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살까 말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막연한 기다림은 나를 좀 표정이 좀안 좋게 만들어요. 그럼 기왕 하나를 사더라도 좀 미래가 좀 밝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게 지금처럼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시냐면 경제 공부 많이 해, 금리 공부 많이 해,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부동산 뭐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뭐 매수자 중심 시장이다, 막 그래프 공부를 해요. 뭐 저점이고 공부고 막 미국이 어쩌고 그리스가 어쩌고 막 멕시코가 어쩌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잘 했다. 이게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설픈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 선택도 못 하고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막연한 기다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특히나 요즘에 가계부채가 뭐 1,600조가 넘어가서 너무 많다. 우리나라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채 관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할 건데 혼자 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런 다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다 싸잡아서 걱정을 하시게 되면 아무 선택을 못 하고 계속 뭐가 됩니까? 결국은 내 부동산 등기가 없이 무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소유되면 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밝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소유를 하더라도 올바른 걸 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래프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신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래프는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큰 그림이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 규제가 있음에도 그리고 IMF라든가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주거공간이 됐든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특히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면 갈수록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소유를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미래가 밝은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곳은 어디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님,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답이 끝이 없는 질문을 계속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름 뭐 매수자 중심시장, 매도자 중심시장 나름 정의를 내려요. 근데 정의를 내려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상 너무 올랐습니다. 그건 우리 시청자님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어설픈 정보가 많아지게 되면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가치입니다. 과거의 가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전에는 분명 부동산 물건이 3억이었는데 지금 5억이야. 야, 2억이나 올랐다는 거를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또 내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뭐 하기를? 3억으로 회귀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놓친 부동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놓쳤냐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판교랑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부동산들이 쭉쭉쭉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의 태전이라든가 이런 힐스테이트 모든 경기 광주역이 경강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광주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자, 더불어서 동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평택 같은 지역이 있어요. 막 2억에 분양 나온 것들이 막 6억이고 3억에 분양 나온 것들이 막 7, 8억 가버립니다. 오르고 나서 내가 뒤늦게 또 관심을 가져요. 자, 그리고 서쪽으로 가시면 김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뭐 파주 라인들이 있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 관심을 가집니까? 다 오르고 나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안산과 더불어서 화성 같은 지역도 교통호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지금 이 지역들의 일부 부동산이 10억이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연하게 거주를 하시고 막연하게 부동산 자산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서울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광주나 남양주나 파주나 인천, 평택이나 안산, 화성 쪽에 부동산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돈 벌어서 서울로 들어오시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가 남양주 가서 살아야 돼? 아, 내가 경기도 광주 생각도 안 했는데 평택 뭐 이렇게 먼 데까지 가냐? 화성? 김포? 야, 파주는 북쪽이랑 너무 가까워. 뭔 얘기만 해드리면 전부 다 자기가 더 잘한대. 그럼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마디 정보를 내가 얻었을 때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귀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현 시점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 두루두루 이제 보시면서 현 상황에서 충분히 공부하셨잖아요. 내 자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명확히 밝히면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가지고서 이 지역 선정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 선정을 할 때 내가 거주만을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투자적인 측면을 내가 비중을 할 건지 거주를 좀 많이 둘 건지 당연히 둘 다 되면 좋죠. 이 비중에 따라서도 이 지역 선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고민만 하시고 막연하게 기다리시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이제 포인트가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됐는데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 그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 저는 전세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지난 5년 동안 계속 전세를 살았는데 부동산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부동산이 너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못 살던 친구가 하나 잘 찍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없으신 분들은 하나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이신 분은 두 개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두 개이신 분은 세 개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부동산을 늘려가셔야지 뭐가 나오냐. 내가 부동산이 한 다섯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팔아가지고 월세 한 3천만 원 나오는 거 상가 내가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보유한 자산 금액에 맞는 걸 가지고 어떤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3천만 원이 있던 5천만 원이 있던 1억이 있던 3억이 있던 5억이 있던 이 금액에 맞는 걸 가지고서 오를 수 있는 곳을 투자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자금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선택은 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몫이에요. 사실 분들은 반드시 사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분들은 당연히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근데 제 비중을 막연한 기다림, 대책이 없지 않은 이상 지금은 하나라도 더 늘리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 압구정동 아시죠? 이 압구정동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많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 세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달이 천만 원씩 나가요. 달달이 천만 원씩. 왜? 부동산이 많아서. 근데 세금 나가는 돈보다 부동산 오르는 게 더 폭이 크다 보니까 이 돈을 내는 데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돈 내고도 웃어요. 왜?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돌아다니다 보면 점점 표정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찍어서 늘리셨으면 좋겠다. 그게 내 자녀, 손주분을 위한 길이니까 이보다 확실한 노후 대책은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가뜩이나 세금 문제가 좀 많이 고조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속 이걸 늘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선택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지금의 현 시점이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